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랑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했다 치면은 예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는데 막상 하면은 지금 이렇게 타자 치신 분들 다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타자 키보드 워리어처럼 그러지 말고요. 예 이럴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랩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노래 하시면은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예, 넉살 요즘 넉살 그 인기 많잖아요. 넉살에 보시면은 막이 내려도 그 의미도 뭐니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럴 생각까지 없었는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예. 막이 내려도 다시 찾아올게. 뒤에 마지막에도 다시 웃어줄게. I'm feeling good. I'm feeling good. 예. 여기 다음에 이제 이게 도입 부분이었고요. 예. 벌써 부분이었고. 이제는 그 다음에 예, 랩 부분인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느낌이 이끄는 대로 써버리고 뱉어내. 신들린 듯이 풀러가네 혀로 칼로 춤추네. 기린의 목처럼 길고 긴 터널을 지닌 내 단어는 네가 기다린 시간에 대변해. 제대로 된 요리를 위해서 예열해. 마스터 셰프 넉살의 만찬 상석의 위치를 재배열해. 면 넘어 혼나도 싸. 이 씨는 내게 증오를 줬어. 그건 리스펙트보다 값비싸. 나 자신을 싸구려로 만드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건 랩이라기보단 기도에 가까워. 그 녀석들을 이제 용서해야 할 테니까 나도 용서하소서. 날 잡아매달라 발다리를 잘라. 날 가둬둘 순 없어도 내 의지를 꺾지 못해. 퓨처 랩은 덕에 올수 있었던 이곳에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 버킷리스트에 이름들의 성공한 이들처럼 줄을 그어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 노래는 좀 이게 마이크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랩이라도 제가 좀 했었는데 예. 랩을 저는 예, 뉴스 지금까지 지금 10시 뉴스였고요. 어쨌든 오늘 집에 가면 진짜 이거 이불킥감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했고요. 뭐 따로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질문 사항이나 애로사항까지는 있는데 예, 질문 받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미래 지금까지 저의 미래 이야기였고요. 예, 미래 이야기. 미래 이야기였습니다. 예. 따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되게 일단 랩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재미있는 친구분 예 여기서 혹시 있으신가요? 설마 방송 제 친구들 재밌기 때문에 한 명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키보드 워리어처럼 제 친구들은 그렇게 용기 없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운동 지금 이제 제 헬스장 다닐 거라서 이제 그쪽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 다니는 헬스장 꼭 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따로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몸매는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다 이제 시작한 거라서. 어쨌든 간에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그래도 제가 아마도 너무 추억님 안녕하세요. 예, 명규라는 친구가 또 왔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추천 지차는 하시고 계시죠? 일단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방송을 해서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실 분이나 취업 안 해도 되냐고요? 취업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로봇이 할수 없는 일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제 솔루션이고요. 로봇이 할수 없는 이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인간적인 휴머니즘,
뭐 근데 그때 맞춰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못 먹고 사냐고요? 자신의 일이니까 쉽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솔루션입니다. 아, 미래 음식 별풍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학교 가기 싫으시면은 예. 근데 그거는 학교도 어쨌든 자기가 일종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게 외부적이든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선택한 어쨌든 자기가 다니는 학교잖아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공짜 당구를 하고 싶으면은 저랑 하시면은 아마 상단 시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 컨텐츠 한번 상단 좀만 하다가 예,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가기 싫으셔도 어쨌든 그게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외부적이든 그게 부모님의 강제 예, 감사합니다. 예, 유등성 폭력 사태는 제가 약간 정치성 발언이기도 한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슨 이유에서든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간디가 한 말인데 간디님께서 한 말인데 연중성 폭력 사태 참 심각한 사태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근데 제 청소년 법이 많이 약해져서 달게 받아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폭력을 한 사람은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학교 말씀드렸는데 학교는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다니는 게 답이지 않을까. 일단은 해보고 보는 게그 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일단은 뭐 다른 방안이 없으시면은 학교를 열심히 다니시는 게 맞는데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시면은 저는 학교를 그만두셔도 저는 제가 해야 될게 있거나 할게 있으면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이제 루즈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상담 시간은 끝나도록 하고요. 예, 슬슬 오늘은 약간 오늘 리뷰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미래 기술에 관해서 말했고요. 미래 기술에는 이런 듀얼 카메라 감시장치 이런 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시장치 우리 사생활이 침해되지만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그 감시장치를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예, 유전자에 관해서도 이것도 나중에는 우리한테 분명히 이로운 쪽으로 방향이 될 겁니다. 뭐 육의 감각도 로봇이 마이크로소프트 칩을 탐지돼서 그렇게 되고요. 하늘에 나는 자동차 뭐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 어쨌든 무인매장 누리신분증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다 인터넷 치시면은 나오실 겁니다. 다음 시간 제 컨텐츠는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 여중생 굉장히 예 어쨌든 간에 카인자님 예 안녕하세요. 어쨌든 간에 다음 시간 컨텐츠는 제가 아직은 준비는 못했고요. 네,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까 뭐 하늘 나는 자동차를 타고 그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예, 분명히 제 친구 한 명을 데려오겠습니다. 친구 한 명, 분명히 방송 욕심이 있는 친구기 때문에, 방송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말을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받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다 친구 같습니다. 정확히 아이디를 몰라서, 네, 다 친구 같고요. 따로 이렇게, 네, 베프남나님은 저희 회장님이시고, 회장님. 친구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진짜 질문은 한 가지만 받고. 예, 이렇게 하고 종료. 아웃사이드 킥, 그런 질문은 제가, 친절히 답변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예, 노래는 제가 이미 했고. 네. 어쨌든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좀더 이제 다음 주에는 아직 컨텐츠는 준비 못했고 다음 주도 10시에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어쨌든 간에 노래 아까 잠깐 했습니다. 랩을 어쨌든 간에 왜 저는 이런 진지한 질문 좋아요. 월드컵 진출. 축구는 저는 잘안 봅니다. 왜냐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은 뭐 동기부여 강사나 뭐 컨설팅 강사 뭐 그런 쪽이 아마 괜찮은 직업일 거예요. 동기부여나 뭐 컨설팅 그런 쪽. 그런 방향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방송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리랜서도 상당히 뜨는 직업이고요. 그거는 로봇이 대체하기에는 인간의 그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따뜻한 그런 감정이랄까? 그런 거를 로봇이 대체할 수 없죠. 그런 거는 인간이 이제 할 수, 하게, 하게, 로봇이 대체할 수 없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미래 기술이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10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보신 분들 감사하고요. 별풍선 추천 주자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이 너무 빠른가요? 예, 오늘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게 30분에서 1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내일 또 일이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방송 재밌으신 게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감사합니다. 냉동 리액션이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기업 선남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냉동 리액션 예. 냉동 리액션, 냉동 인간. 예. 하나, 둘, 셋. 예. 리액션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또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천 주자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런,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어그로는, 예,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다음 주또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시간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방송 콘텐츠를 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